영성님. 예, 기다렸어요. 아, 민키님, 고맙습니다. 아, 88님, 이카나님, 영성님, 데키리님. 고맙습니다. 어이구, 달콤아. 오랜만이다. 꼴뱅이님, 깽룡님. 준미야, 왔나? 준미야. 아이씨, 준미야. 준미 보니까, 씨. 갑자기 뒷골이 살짝 땡기노. 아이씨. 와 이러지? 방송 다시 끄고 싶노. 조껍데기님 왔습니까? 아이, 조껍데기님. 아이고, 예. 조껍데기님 또 반갑습니다. 예. 260, 621기, 진성남님, 해군. 아이고, 고맙다. 반갑다. 해군, 필승.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람. 어떠한 위험이나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이상! 그렇지? 양말 신고. 요래 입으면 되겠지? 아니다, 요래 입으면 되겠지? 아이고, 잠바도 하나 더 입고. 고기 좀 구무가, 또 고기입니다, 예. 그냥 있는 대로, 닥치는 대로 먹었기에. 고기 먹어야 되는데. 소주가 있는가 모르겠네. 어첸하고. 내가 작업복 돌판 저번에 메리하고 막내가 먹던 개밥그릇 그거 깨끗하게 씻겨놨거든. 그거 씻겨가지고 씻겨난 그거다가 고기 굽어가 소금 좀 뿌리가면서 후춧가루 뿌리가면서 고래가 소주 한잔 묻지. 뭐 소주부터 찾아봐야 되겠는데 소주가 있나? 아이고 승현이님 어째 안 와, 또. 당면 양탕 먹을 때. 쓴 건데, 열이 엄청나게 오래 가니까, 꿈, 저, 괜찮습니다. 예, 형님, 아님. 오케이. 땡큐. 오케이. 어디 효소 좀 들고 가. 엑기스. 오케이. 가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시, 고기 갖고 오고. 아, 근데 두 병. 노래 가라. 이것도 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받아오자. 엑기스 받아오자. 어디 효소 이거는 제가 이렇게 타가 먹어도 머리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이거 원래 당근술 먹으면 머리 아픈 사람 많거든. 그런데 효소 요거 타면은 그 다음날 속이 부대끼지도 안 하고 그좀좀예 속이 편하더라고. 요거 타면은 요겁니다. 어씨 요리 타다가 안 되겠는데요. 흐르겠는데요. 요 안에다가 보온통에다가 어디 엑기스를 짜가지고 속꼬리에 다 걸러가지고 깨끗하게 뽑아놓은 거거든. 요거 타면 되거든. 됐다. 요런 탐 되거든요. 요런 탐 되거든요. 됐어. 그래. 오늘 딸두번 가나요? 딸딸이. 딸딸이 오늘 아침에 한번 친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뭐 보고 치더라? 직캠 보고 치나? 한번 친것 같은데 꿈에 치나? 치고 어디를 갔다 왔더라? 휴지를 어디 찍어놨더라? 한번 확인해 보자. 오늘은 뭐 치겠는데 두 번 치지겠나? 한 번은 잘하면 치지겠는데. 고기 들고 왔습니다. 요거 이제 멧돼지 뒷다리인데 요거 조금씩 잘라 먹읍시다. 자, 요래 담고요. 됐지?
일어나죠. 지금 계신데. 멧돼지 고기 냄새. 냄새. 그날 그 총으로 사냥꾼이 총으로 잡아가지고 그날 피 빠진 거 그날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냄새 그 짓돼지가 나지 산돼지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안 나는 그를 먹어보면 안다. 예. 그 산돼지 고기 맛이 조금 나긴 나는데 짓돼지보다 냄새 더 안 나는데 나는. 불이 안 켜지거든. 고기 잡기. 어느 부위부터, 어느 부위가 아니고, 뭐, 뒷다리거든요, 뒷다리에. 뒷다리 비계살 좀 붙은 걸로, 그래, 구운 모자. 얇게? 얇게 쓸어가. 그래. 육회가네. 육회도 한번 한점 먹어보자. 육회가 무슨 맛인지 한점 먹어보자. 그러면 또 노래 육회 한점 마시자. 참치살 같이. 고추장 있으면 고추장 찍으면 맛있겠지 않겠는데? 확실히 연한데 연하긴 연한데 아 육회는 좀 그래 육회는 좀 그렇다 조금 그렇다 조금 좀 새콤, 시큼한 맛이 나고 그렇네요. 요, 사태살, 아니다. 다리살 뒤에 엉덩이살 쪽. 여기 엉덩이지. 거의 절반 묻는데 요거는 못 먹겠다 요거는 못 먹겠다 소독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소독했습니다 오홍이야 육구개 오홍이야 육구개를 또 오홍이야 우리 또 오홍이 또 그만큼 오홍이 육구. 오홍이. 음란마귀 오홍이. 아, 오홍이야. 요래가 나오면 돼, 이제. 요래. 예, 북항이가 또, 북항이가. 이, 큰일 나네. 돌판에 달라붙은데, 달라붙어 사서, 이거 기름부터, 이러면 안 되네, 이러면 안 되네. 아, 이러면 안 되네. 이거면 안 된다. 이거면 안 되고. 기름으로 기름 잘라가 기름을 좀 닦아내고 기름을 자작하게 좀 묻혀야 되는데 간다니까 뭐라고 고기살이 돼가지고 아이씨 돼지고기 센거 묻지 마세요. 센거 묻으면 뒤진다, 잘못하면.
일단 제가 물어보고 뒤지는지 안 뒤지는지 내일 또 일 나가지고 배탈 안 하고 내일 일 나가지고 건강하게 잘 댕기는지 안 댕기는지 잠시 방송을 또 켜볼게. 이거 여기 붙어있는 여기 밑에 붙어있는 돼지비계하고 같이 꼽아야 된다. 같이 꼽아야 맛있다. 그러고 보니까 아이 포터님 고맙습니다. 아이 포터님 이 고기만 먹어가 맛없거든. 다시 됐고 일어나면 저 잘 안 붙지. 그래도 붙네. 고기는 붙네. 고기는 그냥 붙어 붙네. 담배도 피겠습니다. 보고하고 뭐 아까 뭐 물 그 필요 없지. 비지네요 많이 컸더니. 예, 멧돼지입니다. 예, 아쿠마님. 저거. 우와. 그렇지. 당연히 멧돼지지, 이게. 고기 많이 집어넣자. 센 거 묻지 마라. 센 거 좋았다 말았다. 와, 고추장 찍으면도 센 거, 돼지, 멧돼지 고기, 육회는 좀 그렇다. 와, 진짜 맛없는데. 완전 맛없지, 맛없는데. 어떻게 그, 전라도 어느 지역에는 그, 짓돼지, 돼지, 센 고기 먹는 사람이 있다더라, 이거. 많이 있다더라고.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돼지를 그냥 생돼지를 잡아가지고, 뜯어먹더라고요. 뜯어먹는 게 썰어먹더라고. 이렇게 다 익었다. 네. 예. 아까 오리 효소, 오리 엑기스 소주에 한 방울 사가지고. 여러분, 아프리카로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아이, 아프리카로 들어왔습니다. 아프리카 들어오신 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우리 유튜브 직원도 많다. 예, 계속 전기 들어오다. 계속 캐나면 계속 들어오다. 거지 연합님, 박커빌님, 예, 안녕하십시오. 예, 새우가 찌기님, 예, 껍데기님, 환영합니다. 아이, 바짝바짝. 바삭 익혀가지고, 예, 예. 유루님, 또, 예, 소주에, 뭐, 다시, 어디 효소. 예. 생님아님, 소세지님, 영석님, 장구삼이님, 루비님, 오호님, 또. 안녕하세요. 나리님 또 왔네. 그이 뭐, 그 테이크 수준이네. 그 계란도 안 먹고. 아니, 또, 그, 되겠네. 아니, 조금 더 됐는데, 맛은 막, 고소하니, 막, 그, 돼지고기, 그냥, 예, 뭐, 고기살, 비계살 말고, 고기살만 먹었지.
어, 요, 피에 맛있다, 피에. 피에 딱 붙어있지 맛있다. 아, 요, 아, 지금. 좀 더 이까야 돼. 지금 뚜껑에 쓰면 돼. 그래. 요거. 껍데기 요거. 요거, 요런 게. 노릇노릇하게. 껍데기 요, 껍데기 붙은 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네. 달려라가, 또 달려라가, 껍데기하고 살코기하고 같이 부치가 맛있네. 예, 비계, 비계. 아, 비계, 비계. 예. 빵하네. 뽀이님 또. 아버지가 수렵을, 멧돼지 사냥을, 수렵 총을 사냥한 지가 55년 됐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75인데, 그 운전면허도 딴 지가 55년 됐고, 수렵 면허 허가 낸 지도 55년 돼가지고, 예, 멧돼지 많이 잡아옵니다. 뭐, 나갔다 가면 누구 잡아오거든요. 1년 내내 먹을 수 있지, 예. 지금 집에, 그, 냉장고가 부족해가지고, 냉장고가 5개 있는데, 냉장고가 부족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멧돼지 거의 한 마리 넣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냥 안녕하세요. 예. 어, 사모님 또, 행님 아님. 어? 산다. 쪼개이 탔습니다. 쪼개이 타가 있는데, 예. 선생님. 쌈장 갖고 와야 되는데. 거기. 아, 큰일 났대. 거기 더 구배야 되는데. 고기만 먹으면은 좋다고 맛없고 무조건 그 비계를 붙여야 됩니다. 비계. 진짜 멧돼지 먹는 거예요. 방귀몸살리 멧돼지 먹고 싶습니다. 예, 멧돼지 연지야. 오, 좀 더 붙자. 비계 살 붙여가지고 볼게. 그래, 여기 붙여가지고 비계도 많이 붙이도 안 되고 작게 붙이도 안 되고. 아, 많이 붙여서 상관없다. 여기. 붙이고.
먹어야 되겠다. 그래. 비계 알면은 맛없습니다. 무중 비계. 삼겹살이든 목살이든 비계 안 붙어 있으면은 잘 안 먹지, 사람들 원래. 약대. 갈비쪽 비계로. 아, 갈비쪽 비계야. 갈비쪽 비계. 비계하고 갈비하고 살이 떨어져 나가 있는데, 이 부위도 맛있다. 이 부위도 맛있네요. 약해, 약해. 어씨, 약해. 그렇지. 멧돼지 맞지? 시중에 뭐, 시중에 멧돼지, 아, 돼지고기라도 다리만 덜렁 이렇게 파는 게 있다니까. 그럼 멧돼지 맞지? 아이고, 수면제 먹고 주무십니까? 아이고, 술당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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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예. 분해도 있습니까? 아이고, 예. 규당 누나야. 규당 누나는 뭐, 여자라서. 우리 남자들은 불면증 있고 이러면은, 그냥 딸딸이 한번 주원할 쉬고 이래 자면은 잠 잘 오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할 방법이 없네. 약 안 먹고 잘 방법이 없네. 아니, 우리 내 거는 잠 안 올 때, 예. 까지로 이렇게 좀 쓴다 하는데, 까지가 너무 미끈해가지고, 요즘에는 까지를 거꾸로 해가지고, 예, 쓴다 하더라고. 예. 그 꿀팁입니다, 꿀팁. 예. 주당 누나야, 한번 써보세요. 예. 그 남편도 47 모아가지고, 한 달에 4번밖에 못 한다면서, 그 하여튼 간에, 예, 그래 하시면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내 거야, 아니다, 아니다, 나 먹는다, 손님 아니다. 이제 소금을 조금만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 그렇지, 아까 바닥에 깔려 있던 소금이 녹아가지고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면 달라. 큰일 난다. 밥 한 개만 넣어. 달라. 기름 떠야 되는데. 기름, 치킨 파우더 넣어. 치킨 파우더. 아까 전에 그, 아침에 새벽에 그 치던 그, 근데, 아까 보니까 요걸로 아직도 살아있을 텐데, 어쩔 수 없다. 요걸로 좀 닦아내고, 또, 예, 휴지 좀 절약해야 되니까. 꿀팁이다, 꿀팁. 한번 치고, 이런 데 쓰면 돼. 그릇 닦을 때나, 뭐, 제철이 닦을 때, 다시 쓰면 됩니다. 예. 돼지 기름. 예, 잠바 팔지, 박민님.
있고요. 오늘 진짜 꿀팁 많이 가르쳐주네요. 그 유튜브 빨리 10초 빨리 보고 30초 빨리 보는 방법하고 또 내 꿀팁 뭘 가르쳐주노? 받아 적은 사람 있나? 딸딸이 치고 그 뭐 재질이 닦을 때 뭐 휴대폰 닦을 때 그 다시 쓰면 되고 깨끗하게 닦아주거든. 거울 닦을 때 쓰고. 와인이 또 내가 진짜 노래 오리 예 오리 그건 오리 있어서 한 방울만 딱 떨어지고 먹으면 되네. 예. 아 특급시고 음란 마귀들. 근데 19금 방송인데 다들 뭐 성인이고 맞지? 할 거 다 했고, 예. 그, 지금 뭐, 늙은 것들도 많고, 그, 거의 스무 살도 거의 20대도 안 들어오고, 그, 10대들도 안 들어오고, 20대들도 안 들어오고, 전부, 뭐, 가부고, 늙은 거 천지고, 시집 못 가가지고, 노처녀 천지고, 젖이 쭉 처지가, 엉덩이 쭉 처지가지고, 지금 이제, 시집 갈 생각을 못 하는 사람들도 요 천지거든요. 요 오홍이나 저요 국자다나 내꼬나 다 마찬가지거든. 그예 누가 좀 구제 좀 해주소. 예 큰일 나겠다. 치지 못 가고 내 방법만 쳐보고 있는 거다 그냥. 저 때문에 잘못 말했는 건데, 좀 실수인 것 같은데. 아, 내꺼야, 옹이야. 우리 내꺼 옹이, 그, 국자, 진짜, 이쁘고, 몸매 좋고, 아직까지 젖이 쭉 처지고, 엉덩이 쭉 안 처져 있습니다. 예. 내꺼야, 국자야, 옹이야. 그래, 저, 목포북하기엔 또, 한양했죠. 안 처져 있습니다, 안 처져 있습니다. 네, 안 만지봤는데도, 예, 충분히, 예, 참절시랍니다, 참절. 예, 참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내 꼬야, 옹아, 옹아. 아, 그래. 아, 중미. 아, 내 꼬야, 아, 예, 옹아, 예. 이거는 막 거의 뭐 과자처럼 바삭바삭하게 맛있겠네. 기름 딱 오그라 묻어가지고 끈끈하고. 예 옹이 예 안녕하세요. 예 김치 지장입니다. 무슨 말이고 48일 또 왔네. 담뱃불 네 안녕하세요 말포스님. 하루 꺼내자마자 마르포터님이 또, 와, 마르포터가 또, 아이고, 우리 마르포터님. 딱 있잖아, 뭐, 꺼내자마자. 이렇다. 포터님, 에, 좋아.
아이, 보리 관장님, 기억하지? 보리 관장님. 이야기님 또 왔네. 아이, 씨발, 저도 가면 됩니까? 이래 하지 말라니까. 이야기님, 반갑습니다. 이야기님. 아, 예, 이야기님. 아이, 좀. 이야기님, 니는 시부랄 거야. 작년에 왔다가, 석 달치 있다가 한번 들어오고, 석 달치 있다가 한번 들어오고, 니는 오지 마라, 니는 오지 마라. 이야기, 니는 집 가라. 니는 오늘 자라. 지금 자라. 집 가라. 오지 마라. 아이고, 씨발. 아, 예. 예, 어딥니까? 네. 예. 이야기님. 아, 예. 아, 이야기님. 예. 아닙니다. 농담이고요. 진짜 농담이고. 예, 농담이고. 그, 어딥니까? 예. 제가 지금 찾아갈게요. 예. 경남 부산이면은 제가 지금 택시 타고 찾아갈게요. 예. 이야기님. 아닙니다. 진짜 농담입니다. 농담. 진짜 농담입니다. 예. 아, 이야기님. 예, 진짜, 예, 오랜만이네요. 이야기님. 아, 예, 오랜만이네요. 예, 이야기님. 예. 반갑습니다. 이야기님이, 내 기억나기는 많이 나는데, 진짜 많이 나거든.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거든. 진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예, 이야기님. 예, 당연히 보겠습니다. 예. 아, 이야기님 얼마나 했거든. 리액션 가야지. 이야기님 리액션요. 오랜만에 볼긴데 하지 마요. 이야기 오빠.